도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 일찍 저희 시골 동네 그 골짜기에 옹달샘 같이 아주 깨끗한 둔벙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며칠 전에 버섯 따라 가다 보니까 버들치가 노는 게 보일 정도면 버들치가 좀 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통발을 좀 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통발 놔갖고 내일 아침에 이제 건져서 버들치 오죽국수를 또 한번 오래간만에 해서 먹어볼까 해서 지금 통발을 놓으러 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요 은행나무길이 이제 은행잎이 거의 다 떨어졌네요. 을씨년스럽긴 하지만 계절이 계절인 만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시골 동네 아주 맑고 깨끗한 골짜기 둔봉으로 통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대리 모니 저희 마을 그 시골 동네거든요. 아, 언제 봐도 정겨운 동네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9남매가 자랐어요. 이 동네에서 형제도 참 많죠. 그래서 아, 올 때마다 저희 집 보면 요 조그만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형제가 컸나. 아, 신기할 정도예요. 자, 우리 시골 동네 이제 다 왔고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아주 깨끗하고 뭐랄까 청정한 골짜기에 그 운봉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통발을 놔볼 거거든요. 자, 골짜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골짜기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옹달샘 마냥 조그만 둔봉이 있거든요. 거기다 통발을 던져놓고 느타리 종균을 좀 넣어서 자, 버섯을 한번 또 키워보려고 하는데 그 뽕나무 우리 시골 동네에 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벼도 되는 건지 우리 고향 선배님한테 물어보려고 그것도 좀 물어보고 그리고 점민장사 마치고 나서는 우리 후배님하고 우리 와사비님하고 광해원에 유명한 육개장집이 있대요. 거기 가서 육개장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대소에 있는 누님네 육개장하고 광해원 거랑 어떤 게 더 맛있나 확인도 해볼 거거든요. 둔봉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산골짜기에 이렇게 선녀탕 마냥 아주 깨끗하고 저번에 보니까 물고기도 많더라고요. 버들치가 막 노는 게 보였는데 아, 비가 왔다고 좀 물이 좀 늘었네요. 자, 여기다가 이 통발을 던질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최하 한 사발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우, 여기 좀 길이 좀 안 좋네요. 자, 여기다가 으쌰. 자, 여기다가 이 통발을 던져 보겠습니다. 슈. 자, 자, 통발이 안 떠내려가게 돌멩이로 이렇게 눌러서 놓으면은 떠내려갈 일은 없고 그 통발이 물살에 막 움직이는 건가? 잠깐, 통발을 다시 좀 던져야 될 것 같아. 물살에 통발이 물살에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밑으로 이렇게 한번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놓고 내일 아침에 와서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와, 물이 깨끗하고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뽕나무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뽕나무 도착을 했거든요. 어우, 나무가 오래 묵었는데 제가 필요한 나무가 이런 거거든요, 뽕나무. 그래서 우리 요 동네 사시는 선배님 좀 이따 만나갖고 요 나무 벼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서 이제 요걸 벼다가 느타리를 두면 버섯 중에 그 최고 좋대요. 이 뽕나무 느타리가 보약 저리가라라고 하는데 제가 그 뽕나무 한 토막을 갖다 실제 해보니까
버섯 맛도 좋고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뽕나무 제가 봤을 때 거의 100년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펴다가 두타리 종기를 하면 끝내줘요. 자, 이따 선배를 만나갖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 뽕나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글쎄, 아니 굵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번에 버섯 따러 왔다가 지나오다 보니까 저게 뽕나무가 저기서부터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는 있지. 저쪽에 저 저수지 밑에 옛날. 근데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이제 가까 길 가까운데 요 요거 벼 가면 되겠더라. 봐도 또 뭔데. 빌려면 저기 저 쓰러져. 그러니까 전기선은 안 걸릴 거 아니야. 밑으로 쓰러지니까 가지기 먼저 치고선 밑에를 치야지. 한꺼번에 치면 이거 다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낙엽이 좀 떨어져야 되니까 떨어지고 나서 와갖고서 이제 뭐 한 벼 하나 벼 갖고서 이렇게 정리하던지 어떻게. 자, 우리 와사비님하고 후배님하고 여기 육개장을 잘한다는 선수촌 한우 정육식당을 도착을 했거든요. 자,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해. 아까 아침에 통말로 왔거든. 근데 오늘 이거 먹으러 온다고 내가 얘기를 해갖고. 정육하고 같이 하니까 고기는 좋은 거 쓸 것 같은데? 맞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깍두기하고 동치미도 나오네. 자, 와사비 사장님, 잉크, 영화한테 보여줘야지. 자, 메뉴판에, 여기 있구나, 육개장. 10,000원. 우리 누님네 것도 10,000원이었었는데,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잘생긴 우리. 뭐요? 어? 휴대폰에 있죠, 그거. 뭐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 자석이 센가 봐, 그지? 근데 니가 센 거 아니야? 아니, 나. 어머, 세상에. 이거 봐봐. 야, 이렇게 딱 등겨? 자석이 센. 아우, 깍두기가 맛있는지 우리 동상이 그냥 엄청 많이 퍼왔네, 깍두기. 자, 그럼 맛을 한번 봐야지. 또. 이거 막걸리 있나? 막걸리요? 사장님 막걸리 있어요? 막걸리 하나 시킬까요? 맛있다. 막걸리 하나 시킬까요? 잔은 두 개만 주세요. 난 안 먹어. 잔 하나. 자, 와사비 사장님 한 잔 따라주세요. 한 잔에. 여기서 먹으려면 이거를 일단 깍두기도 맛있고 동치미도. 자, 동치미도 한번 맛을 봐야지. 어우 좋았어. 자, 드는 한 잔에. 아우 좋았어. 옛날 멤버들 한 세 번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진짜 세수대야만 하네. 뭐 맞죠. 맛있네요. 기가 막혀. 맛있게 드세요. 형 어때요 맛? 어때요 맛? 진짜로? 썩 괜찮지 않은 말투 같아. 자, 저도 한번 우리 동생이 극찬한 육개장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일단은 엄청나게 커요, 그릇이. 아니, 그릇이 엄청나게 커요. 어때요? 끝내줘?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괜찮네. 아우 좋았어. 아니, 맛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난 딱, 처음 딱 먹는데 괜찮은데? 거기다 간편 거 먹어서 나는. 육개장은 이렇게 해야 돼.
아우, 밥을 말아야지. 뭐니 뭐니 해도 육개장은 밥을 이렇게 말아서 먹어야지. 아우, 소가 진하네. 자, 밥을 말았으니까 또 막걸리를 한 잔. 자, 준호야 한 잔 돼? 어우, 좋아. 야, 소고기도 통째로 들어가 있다, 야. 어우. 와사비 사장님, 막걸리 좀 한 잔. 빨리 먹어. 어우, 나는 여기 육개장 마음에 들었어. 자, 한 잔 더 해. 어우, 국물이 아주 그냥. 어우, 좋았어. 오, 싹 비었네, 와사비 사장님. 여기 정육도 부위별로 해갖고 파네. 아우, 잘 먹었네. 아유, 잘 먹었어. 아우, 잘 먹었어. 여기 나중에 한번 또 와야 되겠네. 자, 우리 와사비 사장님 괜찮았어요? 갈비탕? 좋아, 다음에는 갈비탕을 먹지 뭐. 야, 어, 춥다. 아유, 승아, 여기 갈비탕도 맛있대야. 네. 다음에 갈비탕 먹으러 오자고. 자, 지금까지 오늘 광영까지 와서 육개장 한 그릇 맛있게 먹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인사하세요. 어, 뒤지게 맞고 간 것 같아요. 뒤지게 맞고 간 것 같아요.